할 수 없습니다. 1라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과 야마다 쇼마입니다. 야마다 선수가 분명히 그래플링 노릴 거라는 것은 김상욱 선수도 알고 있을 거고요. 오!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역시 중앙에서 서로 왼손을 주고받았습니다. 다리 걸어 잠근 김상욱인데요. 넘어뜨리나요? 반대쪽 다리 노려봤고. 야, 역시 밸런스 좋습니다. 야마다 쇼마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단 무너졌습니다. 네. 야마다 쇼마 일단 다리를 잠궈 놨는데요. 오. 지금 호흡을 맞췄나요? 다시 한번 걸어 넘어뜨립니다. 자, 유도식. 자, 목 조심하죠. 그리고 김상욱 목이 일단 걸려있는데 넘어뜨려 보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그런 길로틴 초크 같은 경우에 잡고 있는 사람이 끝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빨리 지칩니다. 팔의 힘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그런 기술이라 피니시를 못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푸는 게 오히려 낫고요. 네, 그리고 김성욱 달라붙는 두 명 클린치. 서로 밸런스 잡아보고 있습니다. 김상욱과 야마다 쇼마 지금도 바깥다리 걸었어요. 와, 완벽한 유도 베이스. 오, 힘든 김상욱입니다. 일단은 얼굴 쪽을 밀어내보고 있는 야마다 쇼마. 네, 다리 올라놓고 조심해야 돼요. 천천히 풀마트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김상욱의 왼쪽 다리가 걸려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플링은 또 주짓수 매치를 했었죠. 네. 자, 풀마트 김상욱 파운딩. 오, 목. 지금 목 걸려 있어요. 야마다 쇼마 목 걸려 있습니다. 파운딩 백마운트. 자, 계속 빈틈 찾으려고 하고 있죠. 김상욱 완전히 몸을 뒤덮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백마운트. 네, 하지만 오른쪽 훅이 지금 들어갔네요. 걸어보는 김상욱. 야마다 쇼마 빠져나와보려고 하고 있는데 쇼마 선수 그래플링 잘하네요. 그리고 목이 걸렸어요. 김상욱 자, 등 주짓간에 뒤쪽으로. 이 두 선수 엄청난 그래플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괜히 이전인데 절대 무자면 안 된다는 안 되는 선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런지 오늘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계속해서 그라운드 위에서 수싸움을 이어나가는 김상욱과 야마다 쇼마. 자, 왼다리. 야마다 쇼마 선수의 주전장에서 지금 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마운트 내주지 않았어요. 야마다 쇼마 확실히 타이틀을 보려다 보면 많이 지치는 선수들이 지칠 수가 있거든요. 네. 김상욱 선수 차분히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야마다 쇼마 파운딩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탑 포지션에서 MMA의 중요한 포지션을 점유를 김상욱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풀 마운트. 네. 김상욱 파운딩 시도 안정적이에요. 이제 보고 있는 야마다 쇼마 계속해서 파운딩 들어갑니다. 김상욱 오른팔 연이어서 들어갔는데 이대로 승부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그라운드 위에서의 승부가 펼쳐졌었습니다. 초반에 큰 신경전이 있었죠. 네, 야마다 쇼마 선수 약간 변칙 그래플러 느낌, 이제 서브미션 캐치를 노리는 그런 상황인데 김상욱 선수가 야마다 쇼마 선수의 패턴을 점점 좀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순간 위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상욱 선수가 너무 김상욱과 야마다 쇼마 서로 레그 킥을 주고받습니다. 모션 야마다 쇼마 프론트킥 김상욱. 김상욱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들어오고 압박을 굉장히 잘하네요. 네, 니킥 김상욱 피해내면서 오른쪽 다리 완벽하게 걸어 넘어뜨립니다. 김상욱 어마어마하게 느네요. 정말 니킥 섞어주고 있는 김상욱 완전히 몰려있는 야마다 쇼마입니다. 일단은 빠져나왔습니다. 여전히 몰려있는 야마다 쇼마. 중앙 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대각으로 한번에 후비 교차했었는데 포지션 싸움. 거대량의 파티 때문에 인생이 다시 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유도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한번 스포미션 준비해보고 있는 야마다 쇼마. 김상욱 선수 좀 처음 봐. 그런 경향이 있지. MMA는 한 판이랑 연관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치열하게 뒤엉키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자, 이러면 거의 50대 50이죠. 일어날 때 누가 포지션을 잡는지. 일단은 케이지 쪽에는 이게 근데 사실 두 선수 모두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 경기 운영이거든요. 네. 떨어졌습니다. 이제 2라운드 절반 가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리 한번 잡아봤지만 곧바로 피해냈어요.
야마다 쇼마 선수도 급한 거죠. 점점 큰 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목 클린치 시도. 바깥다리. 니킥. 바디 쪽으로. 안 넘어가요. 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도 기술을 시도하고 있는 야마다 쇼마인데 이상욱 대처 잘하고 있습니다. 야마다 쇼마 선수도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네, 2연승을 하면서 이런 그림이 나온 적은 없을 거거든요. 이 정도면 본인. 넘어가야 되는데. 네, 김상욱 선수 파트너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조석현 선수도 있을 거고 김준현 선수도 같이, 아, 김준현도 같이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폴 마운트 네. 계속 탈출을 시도하는데 탈출하지 못하면 체력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네, 네. 무자비한 파운딩 김상욱. 네, 야마다 쇼마 선수 확실히 이전보다는 많이 지쳐 보이긴 합니다. 네. 표정도 조금 많이 틀어져 있고요. 온몸을 활용해서 계속 괴롭히고 있죠. 김상욱이 완벽하게 유리한 포지션을 점했습니다. 목을 한번 걸어보려고 했었던 야마다 쇼마였는데 열치 않았습니다. 올라타나요? 네, 케이지에 몸을 대고 있어서 보통 저럴 때 공간이 없는데 그 틈을 잘 찾아서 들어가네요. 네. 매니 플레이 그리고 뒤집어 없습니다. 김성 선수 정말 1라운드 노리고 있습니다. 탑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풀 마운트 전했어요. 안명가도 시도하는 야마다 쇼마 하지만 파운딩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1라운드랑 다르게 체력 소모가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정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김상욱 챈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안쪽 다시 들어놓고요. 이제 뒤쪽이에요. 완벽하게 봉쇄되었습니다. 김상욱 2라운드. 김상욱 선수 실력이 너무 탄탄했고 네. 좀 변칙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김상욱 선수 1라운드 후반부터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 한판승을 노려보는 유도 기술이 있긴 했었는데 한판으로 멋지게 넘겼지만 언더웍을 파고 있던 김상욱 선수 아무렇지 않게 수입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이곳은 MMA니까요. 네네네. 네, 네.